부산의 관문이자 하루 5만여 명이 오가는 부산역 광장이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역사가 만들어진 지 110년 만에 변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확충되고 광장 전체의 유비쿼터스 기술도 접목될 전망입니다. 박근수 기자가 전합니다. 기차 여행객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많은 시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부산역 광장이 역사 개설 110년 만에 보행자 중심의 생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원도심을 재창조하는 부산 그랜드 마스터 플랜의 하나로 부산역 광장을 활용해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를 제공하는 뉴스퀘어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광장에서 역사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1층 내부로 옮기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신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역과 KTX 부산역 간 지하 보행 통로는 기존 설계보다 연장해 1층 출입구까지 이어집니다. 광장역 택시 승강장은 입체적인 건물로 구성해 확장합니다. 1층은 기존처럼 택시 승강장이지만 상부에는 인터넷 설비를 갖춘 스마트 워킹존으로 조성돼 회의장과 창업 교육장, 카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옥상은 녹지로 가꾸어 광장 속에 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역 광장 전체에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켜 보행자들에게 각종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부산권 여행의 첫 관문인 부산역이 광장 재생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지를 잇는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역을 비롯해 항만과 역세권, 초량동 상업지역을 정비하는 등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연계해 부산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